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정력에 좋다고 많이 알려진 야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관문은 야심한 밤에 걸어 잠갔던 빗장을 열어두게 한다고 해서 야관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기능에 좋은 약초이고 비술이라고 흔하게 애칭하기도 하며 노옥은 산채자 호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관문은 한의학에서도 부족한 양기를 채우고 남성들의 몽정과 조루증, 그리고 무엇보다 음의증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를 근거로 세명대학교에서는 야관문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음경의 면체 수축에 관한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경의 면체란 음경이나 음액의 주체를 이루는 발기 조직을 말하고, 여성들은 음액의 면체 또는 요도의 면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기능 장애를 실험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주요 실험 내용에는 토끼 경동맥과 사람 대정맥 내피세포의 음경의 면체 평활근에서 야관문의 혈관 확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평가한 실험입니다. 먼저 사람 대정맥 내피세포에 적용하면 산화질소 농도가 증가하였고, 토끼 경동맥에서는 유도 이완인자의 방출을 통해 세포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관문 추출물은 동맥혈관 절편과 페니레프린으로 사전 수축된 음경의 면체에 대해서 이완 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라대학교에서는 야관문 추출액을 호르파와 혼합시켰을 때 정자의 활동성을 크게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호르파는 장미목 콩과의 한해살이 풀인데 이둘의 혼합 추출물은 남성 갱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남성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 배합은 몸 전체의 근육과 힘줄을 부드럽게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돕고, 갱년기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복합 추출물은 남성 갱년기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며, 혈중지방과 체지방 감소 등의 다양한 건강 지표를 개선시킨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야관문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각종 실험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딱히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 많이 알려져서 인기와 유명세가 많은 식물이다 보니 요즘은 새순이 올라오면 바로 채취해 가기 때문에 자연산은 아주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재배를 많이 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자연산하고는 비교할 바가 전혀 못 됩니다. 참고로 자연산 야관문은 뿌리채 뽑아버리면 다음에 또다시 채취하기가 힘들어지니 지상부만 잘라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야관문은 정력뿐만 아니라 간기능 개선과 시력 향상, 기관지염 신장 기능 강화 위장염, 궤양성 질환 폐질환 혈당을 개선하는 효능을 볼 수가 있고, 제약회사들의 특허 출원도 많이 된 상태입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꼭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채취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지상부인 잎과 줄기를 채취해줍니다. 채취 시기는 꽃이 피기 전에 약성이 제일 좋고, 새순이 시작하는 5월부터 또는 6-7월 사이에 채취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채취해온 것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과 먼지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반나절 정도 물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늘에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독이 잘된 유리용기 속에 사이즈에 맞게 야관문을 채워주시면 되고, 또는 잘게 썰어서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소주는 30도 이상짜리를 꽉 차게 부어주시면 되고, 잘 밀봉해서 뚜껑을 닫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숙성기간은 6개월 이상 저장해 놓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 1년 넘게 장기 숙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금주는 오래 묵을수록 항산화 작용이 더 늘어나서 체내의 흡수력이 더 빠르게 작용하게 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야관문은 증기솥을 이용해서 3~5분 정도 찐 후에 햇볕에 1시간 정도 말리면 되고, 다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일주일 이내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관문은 채취 과정이 힘들지만 담금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가 있으니 한 번씩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담금주는 자기 전에 매일 밤에 한 잔씩 마시면 정력을 급상승시킬 수가 있고, 발기부전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관문은 여성분들에게도 아주 좋으니 부부끼리 함께 술이나 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건강과 사랑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야관문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서 누구나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너무 과다 복용은 삼가하시고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하게 마시면 밤잠을 설치거나 인뇨작용이 너무 강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